안녕하세요. 꿈녀박스 뉴스입니다. 드디어 좀비고등학교 스토리모드의 마지막 엔딩이 공개됩니다. 이제 진격의 좀비 에피소드 3 하드모드가 업데이트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바로 만나보시죠. 스토리모드의 대단원 진격의 좀비 에피소드 3 하드모드가 업데이트됩니다. 아포칼립스 하드모드와 히어로즈 에피소드 4 하드모드를 깬 분들은 점검 이후 진격의 좀비 에피소드 3 노멀모드를 클리어하면 진격의 좀비 에피소드 3 하드모드 입장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진격의 좀비 에피소드 3 하드모드도 4명이 각각 한 장의 입장권이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회복 가능 횟수 시스템이 동일하게 스테이지당 4회로 제한됩니다. 미리 공개한 스티커에는 변형된 생쥐 좀비가 딸기를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인데요. 생각지도 못한 딸기 생크림 같은 귀여운 모습입니다.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 친구일까요? 진격의 좀비 에피소드 3 하드모드 출시를 기념해서 한정 판매 스킨이 재판매됩니다. 양양 김준호와 양양 정예슬은 연구실 13레벨에서 등장하고 슈가콜라 이면지와 아이스크림 곽준영 상점 탭에서 24만 9천 민을 아래 4월 1일 점검 전까지 한정 판매됩니다. 아싸. 어썸팩에 신규 스킨 1종이 추가됩니다. 이름은 퀸즈 워커, 모기 좀비의 인간 버전이네요. 귀엽다. 신규 스킨이 등장하면서 신규 액션도 추가됩니다. 짝짝꿍 오른쪽, 짝짝꿍 왼쪽, 댄스 타임! 신규 엠블럼 1종이 추가됩니다. 진격의 좀비 에피소드 3 하드모드를 클리어하고 에피소드 3 전설급 플레이어 엠블럼을 딸 수 있습니다. 새학기 맞이 출석 이벤트가 새로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다들 출석 열심히 해서 예쁜 스킨들 갓썸팩으로 꼭 뽑자고요. 서버 점검 예정 시간은 2021년 3월 4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약 180분 동안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꿈녀박스 뉴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더희였습니다. 오늘도 김더희 돌아줘서 고마워요. 더희 바이. 오늘도 긴더이 놀아줘서 고마워요. 더이 바이.